전화 21288560. 자,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유세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마지막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과 만나볼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인데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 입구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화양동은 버스 노선도 밀집돼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양동은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용마산,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 등 풍부한 대학생 수요층을 확보했고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이수성이 높아 공실률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광진구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가선도로 등의 도로망도 갖춰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에 있는데요. 10분이면 강남과 잠실에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 또한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 광진구의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자, 이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양동 오피스텔 어떤 곳인가요? 네, 마용성광 광진구. 네, 바로 네, 광진구 화양동인데 강남에서 영동대교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데 이제 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방 두 개의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리어서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광진구 화양동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지금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금 본 매물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고 있는 삼성역 쪽에서 영동대교 건너면 있는 바로 있는 곳이 화양 사거리거든요. 자, 이쪽에 지금 성수동 쪽에 많은 직산업센터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63빌딩 규모의 아주 큰 직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횡단보도 건너편, 횡단보도 입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직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자, 여기에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동서울 현대화 사업까지 많은 어떤 개발 호재들의 그것도 강남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아주 핵심 입지에 있는 그런 매물로 말씀드립니다. 네, 화양동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번에는 그럼 핵심만 딱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강남에 투자든지 강남 가까운 곳에 투자든지 바로 그 매물입니다. 강남 인접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거 주변으로 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다 완성되면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겠죠. 성수 지식산업센터 길 건너 공실 걱정 없는 횡단보도 입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투자의 하이라이트죠.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자, 강남 쪽에 지금 이미 4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2억 7,300만 원, 그것도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는 투베드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억 5,500만 원까지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1,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